네, 안녕하십니까. 신기수입니다. 자, 우리 금요일 날은 뭐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, 거의 옆으로 횡보했다. 이렇게 봐야 되고요. 이제 장중에 장 초반에는, 고용지표 여러 가지 것 발표되면서 많이 빠져 시작을 했다가 잡아 올리면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일단 그 고용이 탄탄하다는 신호가 나왔어요. 이제 11월 비농업 고용이 26만 3천 명 증가합니다. 예상치가 뭐 20만 명 정도 됐었으니까요. 예상치를 상회했고 실업률이 또 이제 3.7% 정도가 나왔는데요. 뭐 실업률은 전월하고 이제 그 비슷합니다. 또 11월 달에 시간당 임금이 전월비 0.6% 올랐는데 이게 예상치가 0.3% 오르는 거였으니까 상당히 좀더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전년비로 했을 적에 5.1% 올랐습니다. 이것도 예상은 4.6%였어요.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용이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이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빠져서 시작을 했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12월 달 FOMC 때 고용이 뭐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12월 달에는 0.5% 인상하겠지.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장중에 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. 그러면 또 잡아 올려졌습니다. 이제는 요번 주는 있죠. 이제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들어갑니다. 이제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연준 위원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어떤 발언을 못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FOMC 때 뭐, 어떻게 할까? 0.5%를 할까? 0.75%를 할까? 거의 0.5%로 다들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, 이제 확인하려는 심리는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, 뭐, 요번 주는, 다음 주 이제 13일, 14일이 FOMC이기 때문에, 요번 주는, 뭐, 횡보하는 정도 예상을 좀 해봅니다. 자, S&P 500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은, S&P 500이, 지금 요 지붕을 딱 지금 넘을까 말까, 요런 상태죠. 요 지붕을 이제 딱 넘을까 말까. 그러면서 200일선은 일단 타놨고요. 200일선과 요 지붕 사이에 좁은 다락방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, FOMC 때, 이번 FOMC에서 이제 가령 0.5%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이 지붕을 한번 넘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또 이제 아래쪽으로는, 마룻바닥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수렴권을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. 이러면서 뭐 요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되지 않을까.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뭐그 만기일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눈치 보기 장세 정도 뭐 예상을 해보는 게 제일 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장은 지금 수출이 좋지 않게 나왔죠. 반도체가 뭐그 3분의 1 거의 30%가 수출이 안 되면서 좀 깎이면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뭐 코스피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안 좋았죠. 그런데 이제 이렇다 할지라도 지난 이제 환율을 잠깐 보시면요.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그래도 워낙 강세, 워낙 약세라면 위로 쭉 가야 되죠. 워낙 강세가 뭐쭉 진행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그 달러를 보시면은요. 달러 잠깐 보시면은 달러가 또더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뭐 원화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될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방어는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. 이제는 아무래도 그런 수출 데이터들과 관련이 있고 이런 이제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하고 조금은 좀 연관성이 좀 적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크고. 또 그렇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성장주들의 우세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연말 증시 때, 뭐 랠리가 온다면은, 그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렇다면은 성장주들의 우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. 성장주들 오늘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. 실적 성장 섹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2차 전지, 또 자동차 부품주들, 또 조선 기자재주들, 계속 모아가기 가능하겠고요. 또 신성장 섹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, 뭐 CS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들입니다. 로봇이라든가 메타버스, 자율주행,
또 도시방공 UAM이죠. 이런 쪽들이 이제 1월 달에 CES가 있으니까 12월 쪽에 좀 움직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. 또 연말되면 신작 기대 섹터들이 또 있죠. 게임 신작 이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될 겁니다. 요즘에 그 위메이드 건으로 같이 눌려 있는데 이제 서서히 좀 잊혀질 때가 됐죠. 또 미디어 콘텐츠 쪽 이쪽도 특히 이제 드라마 제작 업체들, OTT 업체들이 내년도에도 뭐 그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죠.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신작 모멘텀 있는 종목들 잡아 나갈 수 있겠고요. 엔터 쪽도 근데 엔터 쪽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 눌린 구간에서는 계속 잡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 연말 연초에 이제 엔터 쪽에는 이제 공연 모멘텀이 있죠.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도 있죠. 아마케도 있고 하기 때문에 R&D하고 하키 모멘텀들 또 코스닥이 올라간다면은 제약바이오 쪽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들 지금 이제 그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이 굉장히 유화적인 어떤 멘트를 했더라고요. 우리 그 국민들의 뭐 아픔을 뭐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멘트를 하고 또 봉쇄도 완화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여행 카지노 면세점 이쪽이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. 단지 따라잡지 마세요. 많이 올라갈 따라잡지 마시고 기다리면은 조정 구간에 조정을 꼭 주어서 매수가를 꼭 주게 마련이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따라잡지는 마시고 매수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.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비코 전자입니다. 아비코 전자는 이제 뭐 저항기라든가 인덕터 굉장히 요만한 정말 손톱보다 작은 이제 그런 부품들인데 그런 이제 수동 소자라고 그러죠. 그런 수동 전자 소자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. 일단 그 이 회사 자회사 PCB 업체가 있는데요. 아비코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. 100%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전장향 비중이 70% 이상 되면서 상당히 실적 상승이 좀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임가공 사업으로 신규 진입을 했는데 이쪽이 지금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적자 기조를 좀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. 4분기 때는요, 뭐 어쨌든지 간에 전방 그 IT 업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작년보다 한 2% 정도 덜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23억 정도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이죠. 내년도에 이제 인텔 쪽에서 DDR5 CPU 이제 그 출시가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메탈 파워 인덕터 DDR5 수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올해 영업이익이 145억, 내년도 영업이익이 215억. 올해는 작년 대비 375%,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48%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 PR 봤을 적에 7.5배 정도, 10배가 안 되죠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작은 회사하고 사이즈가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. 아무래도 이제 그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안고 연말에 랠리에 이 회사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. 차트 보시면은.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먼저 올라왔던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매수는 시초가 2% 이내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이번에 나왔던 전고점 부분 13,000원 잡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10,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 랠리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상당히들 뭐 이제 얘기들이 참 많지만 제가 조건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? 12월 FMC 때 0.5%만 된다면은 그럼 연말 랠리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0.5% 인상은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